오늘은 익선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선동은 종로 3가역 근처입니다. 소담한 한옥들과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곳은 익선동인데요. 익선동은 원래 누동궁이라는 작은 궁이 있던 곳으로 왕족이 살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현재 110채 한옥으로 구성된 익선동은 대견한 세월이 녹아있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 중 하나입니다. 익선동은 한옥과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이 동네는 대부분 굽이굽이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는 것이 익선동만의 큰 매력입니다. 익선동에는 그 감성을 잘 살린 카페들이 많습니다. 한옥마을의 특성이 잘 녹아있는 카페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작은 플리마켓들도 열립니다. 우두한 감성의 소품샵, 액세서리 샵들도 익선동의 구경거리입니다. 꽃과 다양한 잡화를 판매하는 카페도 있는데요. 익선동 골목골목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가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익선동만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익선동에 방문해 보시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골목골목 예쁜 카페들과 한옥의 고즈넉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랜선 익선동 구경 어떠셨나요? 필름 카메라로 담은 익선동의 풍경을 보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